때문에 이제 그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를 하시가요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야곱의 집을 세우고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사실을 이방인인 누가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의 사건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예수아와 야곱의 집 사이에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아, 여호와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언약을 받은 야곱의 집 백성들은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이미 야곱의 집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경적인 결혼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고 첫째는 약혼 단계입니다. 정혼 단계입니다. 베트로달. 그래서 이 정혼 관계는 결혼 계약서가 이루어집니다.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케투바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혼의 법적인 모든 관계를 유지하다가 신랑과 신부가 한 집에서 같이 동거할 때 결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결혼을 내수인, 정혼하는 단계를 베트로달. 그래서 마리아와 야곱도 정혼하고 난 뒤에 이미 결혼 계약서와 똑같은 효력을 발생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할 적에 그것은 이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정혼 계약을 맺은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어떤 죄를 범합니까? 그만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시내산에서 맺었던 정혼 계약이 깨어집니다. 돌판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열방에 흩어져 포로 생활을 들어갑니다. 언약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해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집을 흩으신 자가 바로 예수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을 BC 722년에 아수르에 흩으셨고 남쪽의 유다 왕국을 BC 586년에 바벨론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두 왕국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하우스 오브 제이콥,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 왕국은 유다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이 두 가족으로 갈라지는데 북쪽은 이스라엘 집으로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에브라임 족속들이 집의 종족이었습니다. 또 유다 왕국은 거의 유다 지파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 시대에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집으로 요셉의 집이라고도 하고 사마리아의 수도를 세웠기 때문에 사마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지배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0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해금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진.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남쪽은 유다의 집으로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족 이것이 주종이 되어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 모두가 다 야훼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두 왕국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해서 언약이 깨트러졌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의 알지 못하는 목숨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심판받아가지고 그만 흩어지는 것을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은 포로 생활로 들어갈 때
아수르로 들어가는데 열왕기 하 15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마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설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래서 북쪽 지방은 전부 아수르 포로 생활입니다. 또 남쪽 왕국은 열왕기하 24장 10절에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열왕기하 24장 15절에 저가 여호와킨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유다 왕국 예루살렘 쪽은 전부 바벨론으로 쫓겨갑니다. 또 북왕국은 아주 하나님 앞에 과거의 시내 산에서 했던 것을 또 되풀이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고 여기서 예배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받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또 호세아 1장 3절에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메를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래서 호세아가 행음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깨우쳐지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했을까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호세아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고멜에게서 난 호세아의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이 흩으시리라. 행음하였기 때문에 흩으시리라. 또 딸을 낳습니다. 그 딸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이 로루하마는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고멜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로암인데 이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멜을 통하여 난 호세아의 자녀들 이름이 전부 부정적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렇고 로루하마 그일 없는 또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요 하는 전부 부적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흩트고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이름을 주었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장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 북쪽 왕국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전 세계에 퍼졌는데 또 이 호세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의 예언이 주어졌건만 너희들이 그곳에서 흩어져가지고 백성이 많아지는데 얼마나 많이 생기냐면은 측량할 수도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방인들인데 여러분 그때 흩어진 백성들이 전 세계 흩어져가지고 수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하나님의 자녀가 생깁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한 그곳에서 저희의 길을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다 흩어졌건만 그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